루나 서버에 우리 불도 220이시고요. 스펙 한번 보자. 맡기는 분들이 다 수호야. 수호 인성질 때문에 다. 에? 이렇게 해서 수호를 맡기신다고요? 잠시만, 이거 되냐? 14,000? 에반디. 그럼 한번 도전해볼게요. 버프까지 다 준비해줬으니까 도전 한번 해보고. 주번님 1.4인데 수호 1패도 안 된다. 그러니까 무보엠이 좋은가? 방방마? 방방마의 보방크. 자, 현재 스펙 일단 본조님 스펙 보여드릴게요. 도공 204, 방무 94, 크림 55, 크리티컬 발동. 이거는 슬샵 쓰면은 100% 되고요. 딜드 스킬 있나요? 딜드 스킬도 없다. 야, 또 극딜기가 어딨어. 이거 5차 스킬이 없나? 또? 도트 퍼니셔 이거 하나 더 있잖아요. 아, 이거는 아직 안 만드셨다고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여러분 일단 만반이 준비를 다 하고 저 이거 버프 좀 받고 갈게요. 야, 이거 진짜 이거는 진짜 극한 미션 중에 극한 미션이다 진짜. 이거는 난이도만 따지면 50만 미션이야. 이 상태로 3패 가면 3만원? 오케이! 포이즌 노바 없이 가자. 어쩔 수 없다. 노바를 쓸 자리가 없어. 에테리얼 폼까지 다 해놓으면 생존기를 빼면 안 돼요. 생존, 오히려 생존기를 넣고 딜링기를 빼야 돼. 이렇게 다 끌어모았는데 3패 못 가면 가뿐띠. 나 1패에서 뭔가 미숙해서 뒤질 것 같은데. 아, 버프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. 일단 노마에 갔다 올게요. 네, 출발할게요. 오케이, 결석 보고. 존나 긴장되는구만. 처음에 들어올 때 일단 무자고 나이스. 와, 잘 퍼졌다 이거. 이거 이럴 줄 알고 내가 일부러. 어? 야, 이거 어딨어? 그 본조님 이거 어디 갔죠? 얘네 그 이프리트 지금 소환이 안 돼있어. 퓨리 오브 이프리트. 오케이. 나 지금 버프 안 쓴 거 있는지 여러분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나 있으면은 바로 써야 되니까. 어, 따밤 들어온다. 아니, 터지는 게 이게 거슬리네, 얘네. 1피 빨리 넘기자. 와, 개빨라. 지금 여러분들 풀버프 다 꼬라박아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, 그냥 기존 다른 그냥 기본 버프만 쓰고 왔으면 이렇게 안 됐어요. 지금 결속 때문에 그래. 결속 최종됨 때문에 지금 인피니티랑. 그리고 기본 깡딜이 센 건 맞는 것 같아. 어, 깡딜 좋네. 와, 깼다 이렇게. 야, 이거 안 끝나. 안 끝나. 고고.
순서 뒤 1? 자, 이때는 잠깐 살아주고 퓨리 오브 이프리트 사용. 에스 인피트 딱 사용해줬다. 아, 안타까운 건 엠버링크를 사용을 못했다는 거. 자, 메테오까지 사용해주고 미알링크. 미알링크 좀 의미 없지만 리셋 오라? 리셋 오라고 안 썼나? 아, 쓸샵이랑 리셋 이거. 아, 잠깐만, 엘리멘탈 리셋에 키셋이 안 났어. 리셋 찾아볼게요. 몇차 스킬이죠? 나 지금 뭐뭐뭐뭐뭐 안 쓴 거야. 말해주면 내가 빨리 다 기본키에 놓을게. 파이어 오라 안 썼어? 파이어 오라 오케이 켰어요. 파이어 오라 킴. 자, 여기서 에테폼 그냥 한번 쓰고. 그렇지. 와, 딜 뭐야? 딜 뭐야? 이 도트버니셔도 이게 개사기야 진짜. 보스가 안 나오면 멈춰있는 거. 와, 우리 버프 주신 진짜 모든 형님들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. 와, 이거를 또 오케이. 에테포 나이스. 방금 타임이 좋았다잉. 아직 헤드도 안 까였어. 네, 3패에서 여러분들 도트 퍼니셔랑 퓨리 오브 이프리트 인피니티 키고 갈게요. 지금은 안 키고. 아, 근데 도트 퍼니셔는 30초에 한 번이니까 그냥 써도 있고. 내기도 한번 날려주고. 오, 뒤질 뻔. 어, 야, 이거. 제발. 푸셔 먹었다. 오케이, 이거 와. 리셋. 가자 극딜. 짜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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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실이 너무 달달해. 오케이 나이스. 오 홈런. 자 미션 입금, 미션금 입금 들어오십시오 여러분들. 영혼까지 끌어모은 결과 갑독이 되었다. 와우. 오케이 에테폼 타이밍 좋았고요. 저번에 제가 그 골드님 이후로 한 번 더 그 스스코님 거 진행했었는데 이때는 이렇게 숙련도 있게 못했는데 오늘은 뭐지 자작기가 돼갖고 지금 개빡세게 잘 되는데. 와 아이고 한번 깔았다. 오케이
드디어 이제 데카가 하나 깔고 헤븐 주도어 깔인 거야. 집중하자. 여기서 이제 바인드가 없어서 개팍 집중해야 돼. 와, 이 극딜 타이밍이 아름답다 정말. 밀겨. 내기도도 한번 날려서 스택 쌓고. 페이즈 1옵션 무한 반복. 퍼니셔 발동. 텔포로 피하고 독타 트리고 다시 쿨감 초기화 시키고 위 날아가는 거 피하고 위에 떨어지는 건 맞아주고 다시 한번 거리 조절했다가 헤이즈 1옵션 헤이즈 한 번 더 못 맞췄다. 하지만 초기화 시키면 된다는 거. 메테오 한번 써서 기본 메테오 한번 날려주고 인피 곧 온다. 카피니티가 오신다. 카피니티 활동 엠보링크 5초 내기도 발동. 엠보링크 온 엠보링크 발동 수비격 한 피하고 퓨리 오브 이프리트 소환 이프리트 소환 퓨리 오브 이프리트 발동. 이야 가라. 야 존나 세다 진짜. 갓독이다 씨발. 모두의 예상을 뚫고 문. 불독 키울까 이거? 갓크보다 불독인가? 오! 오케이 살았고 독 한번 터트리고 튀기 메테오 한번 발동. 아 날라갔다. 퓨리 오브 이프리트 발동. 어? 살았다. 포션 포션 풀 잠깐 기다렸다가 안전하게 이동을 해줍니다. 오! 왼쪽으로 텔포가 좀 고민했었는데. 이걸 설마 데카 5로? 요거를 데카 5로 클리어를 해버린다고? 아, 비 나갔다. 점프가 안 돼! 어! 데카 5 개까비! 버프 쓸까 뭐 있지? 파이어 오라 하나 꺼졌었나? 버프 또 빠진 거 여러분들. 콜 좀, 콜 좀. 인피. 인피 좀 달구고. 막타 때, 퓨리 오브 이프리트랑 엠버링크랑 다 쓰면서 가자.
부스터? 부스터 썼어. 4기도까지 5스택. 엠버링크 발동. 마법사 특성으로 겁지가 길어서 엠버링크 20초대. 초국딜을 위해 먼저 포이즌 노바. 아 이거 포이즌 노바가 아니라 이름 뭐야? 도트 퍼니셔 소환. 하고 퓨리 오브 이프리트 소환하고 발동. 와 진짜 말도 안 되게 세다. 메테오 발동. 마지막 도트 퍼니셔로 마무리하면 되겠네요. 먼저 소환해놓은 이유가 얘는 보스를 추적해서 따라가기 때문에. 마지막 아디오스. 와 진짜 클리어 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. 너무 무난하게 클리어 해버렸어요 진짜로. 이게 딜이 말이 안 돼. 내가 예상한 딜이 아니야. 1패에서 한 250대 때려야 1패 넘길 줄 알았는데. 와 우리 버프 주신 우리 루나사마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내일 입금할게 형. 오케이. 이거 여러분들 스펙만 보고 아니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직업 차이가, 직업별로 이 깡들 차이가 좀 어마무시하게 나긴 한다. 와 나도 이게 아예 안 되는 줄 알았는데. 아 아닙니다 지훈님 또 우리 맡겨주셔서 감사드리고. 와 다음부터 여러분들 이렇게 후원 미션으로 들어오면은 일단 해봐야겠네요. 먼저 해보고 나서 아는 거다. 우와 3만원 와 우리 WOT W님 우리 또 3만원 와우 이게 되는구나. 사실 이거는 근데 잔악기 컨트롤도 있습니다. 예, 미션이 나온 컨트롤. 뭔가 이제 옛날에 골드님 하드수 데리콘 할 때 그때 그 느낌을 살려서 빡 컨트롤을 한 결과 잔악기 명운이 탄생했다. 와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냐. 불도 이것보다 진짜 더 낮은 스펙으로 되겠다. 이거는 풀버프까지 또 바꿔간 거라. 와 아 너무 재밌게 잘 즐겼습니다 정말로. 와 아까 또 여러분 또 미션 또 뭐뭐 있었죠 여러분들. 미션금 미션금 여러분 입금 부탁드립니다. 따라갑니다. 예 코어 강화 보여드릴게요. 마지막 본주님 스펙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 자 일단은 코강이 미스트 이럽션 만렙, 페이즈 만렙, 헤럴 만렙, 주력기 만렙이고 메테오 41, 파이오라 41, 도트 퍼니셔랑 퓨리 오브 이프리트는 32랑 25. 예, 거의 풀코강이고 나중에 이제 코어칸 더 열리면 쓸 스킬도 더 많겠죠. 오버로드 만화라든지 바인드라든지. 와 갓독 진짜 이 그 갓독이 아니라 이 갓독은 메이플 스토리 메이플 스토리 무릉도장 63층 보고왔다. 여러분 이거 명튜브 각입니까?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멘트 앞부분에 땡겨야겠다. 나 진짜 존나 부정적인 말만 했었는데.